어떻게든 개인이 일단 개인과 모여서 개인. 아, 제가 개인적으로 여행을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가실 때마다 저를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또 저와 더불어서 또 예, 뭔가 생각이 나겠죠?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네, 어떤 예, 결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 딱 오자마자 그냥 이거는 무드투어는 예 무조건이다 예. 페이가 딱 들어도 무조건 하겠다. 그렇습니다. 네, 진짜 진짜 무드투어 계속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물려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잘 어울리신 것 같고요. 아, 너무 잘 어울립니다. 그죠? 다른 모델은 상상이 안 갑니다. 네. 시간이 되게 짧게 있었는데 수현 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으셨죠? 네. 수현 씨가 오늘 이 많은 질문도 있었잖아요. 이 중에 가장 기억나는 질문을 하신 한 분에게 어떻게 사진을 찍을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네,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근데 제가 군대에서 네네네 군대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지금 바삭해져 계세요. 군대에서 그 이제 특급 전사를 따요. 그러면 어느 날 그 이제 대대장님이 특급 전사들을 모아요. 그래서 너희들 평가를 한번 더 보겠다. 그래서 초특급 전사를 뽑겠다. 그러면 특급 전사들 반응이 열심히 이게 아니잖아요. 아, 왜 또 평가? 그렇죠. 얼마나 더 이런 반응이 시작했을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말하는 이유가 예 그냥 그 질문 나오신 분들이 다 같이 다 같이 와. 좋았던 곳은 어디인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예. 네네. 국내 여행. 예. 제주도. 예, 제주도에는. 네네. 그, 이제. 돌. 바람. 그쵸? 그렇습니다. 돌, 바람, 그리고 음식. 예. 음식 맛있잖아요. 그죠? 예. 네. 거기에 이제 그, 갈비탕도 사실은. 제주도는 흑돼지가 그렇게 말이 많은데 네네. 사실 갈비탕이 난리가 나는 곳이 갈비탕이요?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어디 갈비탕 이렇게 예를 들면 제가 식당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네네. 그 이렇게 힌트 좀 주세요. 힌트 좀. 성산일출봉을 이렇게 가는 길에 이렇게 덩그러니 있는 갈비탕 집인데 네네. 거기 이름은 제가 잘 성산일출봉 갈비탕을 보니까 나올 수가 있겠네요. 예, 가는 길 갈비탕. 가는 길 갈비탕. 예. 이름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럼, 수현 씨가 제주도 한번 꼭 들리는 곳입니까, 거기가? 아, 맞습니다. 아, 무조건 가야 되겠네요. 예, 거기가 막, 갈비가. 예. 갈비가. 막, 네네. 와, 막, 이렇게. 야, 이만하게. 예. 아. 막, 예, 정말. 이만하게. 말이 안 되는데. 네네네. 말도 안 되는 갈비탕. 그럼 제대하신 거 지금 가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습니다. 다시 하겠네요. 예, 갈 겁니다. 그럼 지금 바로 문의가 됐어요. 없습니다. 갈 겁니다. 예, 여러분. 예. 아직까지 거기 좀 남아있긴 있으신가 봐요. 네, 다녀오세요. 네.